자, 41 이상 한 지문 세 문항 문제. 일단은 이 긴 장문을 다 읽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아, 순서 찾는 문제 하나 있고, A부터 E까지 중에 지칭하는 게 다른 거 하나 찾아야 되고, 내용 일치가 있어. 그지? 일치하지 않는 거, 불일치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 내용 불일치 다섯 개를 읽어.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 JF에 관한 내용. 친척들의 방문 계획을 부모로부터 들었다. 친척들과 집에서 지낼 것을 기대했다. 공항에서 친척들에게 키쿠유 말로 인사를 했다. 다섯 번째, 키쿠유 말이 아버지와 자신만의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너희는 이미 한 편의 예고편을 본 거야. 영화에. 아니면 넷플릭스 그 뭐 우리나라 좀비 나오는 영화 있던데 드라마인가 그걸? 시리즈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예고편을 보면 막 장면 장면이 나오잖아. 지금 보니까 제프가 어렸을 때부터 두 언어 바일링구얼인 거야. 친척들이 올 거라는 걸 부모로부터 듣는 장면도 있고 그렇게 클립 클립을 티저라고 하지 티저 영상을 너희들이 이미 본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작품일지 확 오잖아. 이렇게 읽어놓고 이제 가는 거지. 그럼 A부터 빠른 속도로 좀 가볼게. 자, 수저 집안 다니엘은, 수의 남편 다니엘은 had come to the United States from Kenya. had come, 과거 완료로 쓴 거 봐서 기준보다 더 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지? 기준 과거가 있는데 시작부터 had come을 썼다라는 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의 어떤 기준이 지금 과거인데 이미 그 전에 왔었다는 거야. 어디에서? 케냐에서 미국으로 왔었던 사람이라. They had met, 그렇소. 그러면 아, 두 명밖에 언급 안 됐잖아. 수의 남편 다니엘과 수겠지. 그들은 만나서 and married, 결혼했다. 이 미네소타주에서. When their son Jeff was born, 그들의 아들 Jeff가 태어났을 때 they decided that, 그들은 결심했지. Sue would speak to him in English. Sue, 엄마, 엄마는 영어로 Jeff에게 말해줄 것이고 and Daniel in Kikuyu. 아, 다니엘은 케냐 출신이니까 키쿠유는 케냐에서 사용하는 언어겠지? 키쿠유로 말해주기로 결심했어.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He would use two languages right from the start. 제프가 그지? 처음부터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내용일치 딱 나왔잖아, 그지?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려고 결심해서 결정내린 것까지. 근데 the plan worked well 나오니까 1번 내용일치 맞는 거야. 그 계획은 잘 작동했다. 아니? 자, and 그리고 Jeff spoke both English and Kikuyu with ease. With ease라는 건 easily, 쉽게. From an early age. 아, 초년부터 아주 쉽게 영어와 Kikuyu어, 즉 케냐어를 둘 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거지. 아니? 그러면 A 지칭은 Jeff니까 42번에 1번 A에다가 선생님은 J라고만 써놔더라. 그게 계산되는 거야. 차근차근. 그럼 B가 올지 C가 올지 D가 올지를 봐야 돼. 자, 순서 잡을 때. 자, 기억나나 생각해보세요. 뭐뭐 있다고 했어? 순서 잡을 때 지대연관 있다고 그랬어. 그치? 뭔가 지시사가 나타나거나 앞에서 언급한 대명사,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같이 풀었던 연결사나 관사 같은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치? 순서를 정해주는 또는 순서가 될 수 없는 걸 알려줘. 자, 그럼 B가 먼저라면 When Jeff was 7 years old, 그래서 Jeff가 7살이었을 때 Several members of Daniel's family came from Kenya for a visit. 아, Daniel, 즉 아버지 가족의 몇몇 구성원들이 그지 방문을 위해서 케냐로부터 왔었습니다. 라는 사건이 이어지고 자, B의 첫 문장만 읽은 거야. 그 다음 이제 C의 첫 문장 가볼게. It wasn't until Daniel got everyone home that It, that 강조용법이네. 아니? It was not until. 이게 합쳐져서 지금 wasn't로 나왔지. 그리고 that. 이게 강조용법. That 이하인 것은 that 이하는 그지? 뭐뭐 하고 나서였다. 이렇게 돼. 왜 이렇게 했느냐? 뭐뭐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It was only when
only after 이런 식으로 선생님 번역한 거거든. 요 표현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은 해도 일단 그러면 다니엘이 그지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야 여기 그지 다니엘 즉 아빠가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야 he had a chance 그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to talk with his son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오 이런 쉬운 문제가 있나 그럼 C는 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는 아들이겠니? 아들은 아니겠지. 그러면 C는 제프가 아님을 알 수 있잖아. 누구겠어? 제프의 아빠? 데니얼이겠지. 그럼 답은 42번의 답은 A 아니면 B라는 게 C라는 게 딱 나온 거야 벌써. 그렇지? 자 그런데 and 그리고 또 무슨 기회를 to talk와 and 뒤에 병렬구조 find out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what had upset him 무엇이 그를 속상하게 했는지를 자 주어진 A 다음에 C로 가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확 건너뛴 걸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아들을 뭔가가 속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을 건데 그지 이야기를 할 기회를 모든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 갖게 되었다니까 아직 집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 C가 순서의 처음인 3번과 4번을 지울 수가 있는 거면서 B인지 D인지 이제 뒤에 첫 문장도 읽어볼게 자, at the airport 공항인데 on the big day 그 큰 날 그러면 뭔가 아까 B에서 읽었던 데니엘 가족 구성원들이 방문하러 온다는 날 그거 읽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공항에 갔던 건 B 다음에 D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게 잡히는 거야 이제 어려운 푸시 그래서 아무튼 그 문장마저 읽어보면 그 큰 날에 즉 그 뜻깊은 날에 공항에서 데니엘은 greeted his family 그의 가족과 인사를 했고 and introduced them 그 가족들을 to his wife 아내에게 소개했습니다. 됐니? 그럼 이제 사건 순서는 잡혔어. B? B로 먼저 가는 거지, 그지? B로 그 다음 가서 7살이었을 때 제프가 7살이었을 때 몇몇 다니엘의 가족 구성원들이 케냐를 방문하러 왔는데 케냐로부터 방문하러 왔는데 이제 좀 읽어가는 거야. Sue and Daniel were thrilled. Sue와 Daniel은 아주 신났습니다. Wouldn't they be proud? 그들이 기쁘지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When Jeff conversed freely with his relatives in Kikuyu. 아, 제프가 자유롭게 그의 친척들과 케냐어로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그지?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hey explained to him. 그들은 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데디하를. Daddy's family. 아빠의 가족이 would be coming. 오게 될 거다. To stay with them. 아,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And 그리고 Jeff eagerly helped them. Jeff는 열렬하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부모들을. Plan activities for the visitors. 방문객들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걸. 그러면 B 나왔지? B 누구야? B는? Jeff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칭이라는 건 C. 일단은 42번 문제 정답이 나온 상태고 내용 일치에 친척들의 방문개혁을 부모로부터 들었다까지 나왔고 그지? 친척들과 집에서 지낼 것을 기대하면서 부모님들을 도와줬지? 그 얘기까지 나왔어. 대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C로 가야 되겠니? D로 가야 되겠니? D로 가겠지? 그럼 순서도 답 나오는 거야. 순서는 B 다음에 D 다음에 C로 가는 2번이 되고. 그럼 이제 내용 일치만 하나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3번은 4, 5번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러면 D로 가볼게. At the airport on the big day, 아까 읽었잖아? 소개를 했는데 then, 그때 He proudly introduced his son in Kikuyu. 그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Kikuyu어로 소개를 했고 And waited for the conversation to begin.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But, 하지만 as soon as the relatives started speaking to Jeff, 친척들이 제프에게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he stared at them. 그는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In surprise, 놀라서. And said nothing.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됐니? 그럼 제프가 공항에서 친척들에게 키쿠유 말로 인사를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내용일치 4번 나온 거지. 그럼 정답은 다 풀었어. 그렇게 해서 정답 다 내고 다른 문제로 가면 되는데 그래도 어떤 이야기인지 끝까지 한번
카타르시스를 한번 느껴보자. 자, 그런데 he wouldn't say, 그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월 한마디도 to anyone, 누구에게라도 in any language, 어떠한 언어로도. Daniel's family tried to be polite. 다니엘의 가족은 예의 바르려고 노력했고, and Daniel assured them, 다니엘은 그들에게 장담해 주었습니다. Jeff really didn't know how to talk. 제프는 정말로 말하는 방법을 안다라고. But 하지만 the conversation on the way back to the house, 집으로 되돌아오는 그 길의 대화는 was a little strained, 약간 긴장이 됐고, with Jeff remaining absolutely silent. 왜냐면 제프가 절대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됐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C로 가볼게. 아까 읽었던 거. 그래서 아빠가 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무엇이 아들을 속상하게 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단지 다니엘인 아빠가 모두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겠지? So Jeff had never met anyone else. Jeff는 who spoke Kikuyu, Kikuyu를 말하던 어떤 다른 사람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Except for his dad, 아빠만 빼고는. All his life, 평생 동안 Jeff had assumed that, Jeff는 데디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This was a special secret language. 이것이 특별한 비밀 언어다. Between him and his father, 자신과 아빠만의. That no one else knows, 이제 아무도 그 밖에는 모르는. And then, 그리고 나서 all these strangers, 모든 이 낯선 사람들이 had shown up,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Speaking their private language, 그들의 사적인 언어, 비밀스러운 언어를 말하면서. 그래서 it had been a shock to him. 그 사실이 바로 제프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던 것이에요. 되니? 그럼 내용일치에 자신만의 말이라고 생각했다 확인 사살이 되면서 순서도 마감이 딱 카타르시스 느껴지고, 그렇구나. 아이에 대한, 아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도 아빠랑만 사용하던 언어를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 봐서 그거를 느끼게 된 충격. 아마 너희들도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몰랐던 사실을 우와! 아빠도 거짓말을 하네? 내지는 우와!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네? 막 뭐 새로운 것들을 알아갈 때 엄마도 화를 내네? 뭐야? 부엌에 있는 엄마랑 거실에 있는 엄마가 다른 엄마가 아니라 알고 보니 똑같은 엄마였네? 이런 인지가 점점 성장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겪게 될 사춘기를 겪었는지 겪게 될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왜 본인들은 잘 안 지키면서 우리에게 하라고만 하지? 이런 것들 이제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거의 100에 달아서 성인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아들도 굉장히 중2병을 거치고 중3병 뭐 지금 예비 고1인데 아직도 어려워. 외동이라서 형제들이 없다 보니까 정신연령은 좀 낮은 편인데, 그럴 때 딱 하나, 선생님도 2년 전까지는 이렇게 화를 좀 냈어. 이렇게 아이가 부당하게 자꾸 이렇게 말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때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참아. 그리고 다 들어줘.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대신 꼭 하나를 얘기해줘. 보통 엄마하고 트러블이 많거든. 집에서 엄마는 많이 지내니까. 영준아, 네가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너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엄마라는 거야. 아빠도 아니고 바로 엄마란다. 아빠가 수영을 할 줄 알고 엄마가 수영을 못 하더라도 너를 뛰어들어가서 구출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엄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너에게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 그것만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단지 지금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벅찬 일이 있을 때 힘들고 벅차서 누군가와 함께 나눠서 그 고통이나 아픔을 나눠야 할 때는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친구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그게 제일 좋지만, 적어도 친구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너만이 끙끙 앓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부모님, 아빠를 비롯해서 엄마, 부모와 상담을 통하고 선생님, 상담사 그렇게 있단다.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는 다 받아들여주니까. 물론 처음에 네가 잘못한 것을 얘기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이제 밝혀야 되는 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얘기를 해준다. 그럼 이제 아빠 1절만에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요즘 그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하는데. 자, 아무튼 아이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아이니까 그래, 너희도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될 거야. 그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면 안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도록 지금 잠깐 생각을 좀 해봤다. 이렇게 잠깐 뭐 질문 있나 확인 좀 하고 웨이팅 좀 갖고